지금 이 소리는 제가 일부러 낸 프렛 버징인데 특정한 위치에서만 버징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속구입니다. 이렇게 프렛 버징이 발생하는 데는 크게 네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내기 상태가 좋지 않을 때입니다. 내기 좀 웃는 모양인 릴리프 되었다고 표현을 하거나 혹은 이렇게 백보우 상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내기의 상태에 따라서 특정한 위치에서 버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내기 이런 식으로 백보우의 형태를 띄고 있을 땐 이 앞쪽 프렛을 누르고 기타줄을 튕겨보면 버징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넥이 이런 식으로 생겨있다 보니까 앞쪽을 누르게 되면 튀어나온 부분 쪽에서 닿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프렛 버징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 프렛의 그 모양이 닳았을 때 버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타줄과 프렛이 닿으면서 음이 만들어지는 악기이잖아요. 그런데 이 프렛이 너무 닳아서 평평해져 있을 경우 내가 어떻게 눌렀느냐에 따라 기타줄이 닿는 위치가 미묘하게 틀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줄을 튕겼을 때 그 줄이 진동하면서 살짝 떠있던 남아있던 프렛에 닿게 되면서 미세하게 버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프렛이 닳았을 때도 버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 프렛들이 정상적으로 박혀있지 않을 때 버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습도 관리의 문제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렛이 튀어나왔다면 당연히 원래 처음에 설계했던 것처럼 이 프렛의 높이가 일정하지 않겠죠. 그러면은 특정 위치에서 눌렀을 때 앞쪽에 떠있던 프렛으로 인해 버징이 생기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렛에서 버징이 생기는 건 줄이 오래되었을 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타줄을 오래 썼을 때 그 유심히 살펴보면 특정 프렛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타줄을 누르게 되면 당연히 볼록 튀어나온 부분으로 인해 기타줄의 간격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버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특정 위치, 프렛 버징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내기 휜 부분이나 기타줄이 오래된 경우라면 자가적으로 어느 정도 조치가 가능합니다. 트러스로드를 이용해 넥을 조정할 줄 아신다면 넥을 조정해서 해결할 수가 있고 줄이 오래된 경우라면 줄을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죠. 하지만 프렛이 닳았거나 특정 프렛이 튀어나와서 생긴 문제는 개별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전문가를 통해 점검을 받고 조정을 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특정 위치에서 버징이 났을 때 한번 왜 그런지를 직접 파악해 보셔도 되고요. 나는 판단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통기타 이야기 매장으로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버징이 느껴져서 점검을 받으러 오실 때는 어디 위치에서 버징이 났는지 알려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어떤 문제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같이 상담하고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